네, 공시 진단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키움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점은 워낙에 요즘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도 많이들 보는데 이번에는 JP모건 측에서 지분을 줄인 점이 좀 잡혔습니다. 예, 일단 JP모건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유서 깊은 뭐 가장 오래된 금융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종종 이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이제 금융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언제나 이제 오르내리락하는 이제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JP 모건에 이제 산하 여러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이 이제 거래를 때 총합을 했을 때 이제 이번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다는 점이 저희 이제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68억에 넘는 돈을 이제 JP 모건이 키움증권의 지분을 줄였습니다. 키움증권은 국내 1위의 HTS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모회사는 이제 다우 데이터인데 원래 이제 그 컴퓨터 엔지니어 IS를 하는 기업, SI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오프라인의 매장은 없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이제 그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근데 그 점이 진행하고 나서 보면은 원래 했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다른 증권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역량으로 말미암아 키움증권이 국내 HTS 시장 점유율 1위를 구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활황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기도 했고 동학개미라고 보통 얘기하는 많은 증권 시장의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증권 투자 인구를 500만 원을 추정했는데 이제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 600만 원을 추정하는 이제 통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증권을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키움 증권을 비롯한 많은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대폭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JP 모건이 이번에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JP 모건의 여러 펀드들이 이제 총합을 해서 이제 이번에 거래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5% 넘은 지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 이하로 줄였죠. 그래서 5% 이하로 줄이면은 이 해당 기관에서는 언제 그 매수 매도를 했는지 보고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JP 모건이 갑자기 키움증권의 모든 지분을 줄여도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매도를 갖다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JP 모건이 왜 키움증권을 매도했는지 그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JP 모건이 어떤 식으로 키움증권을 거래했는지를 저희 시스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 투자자의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금융권의 이름을 정확히 넣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이름을 넣고 되면은 어떤 식으로 거래했는지 지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단은 이제 키움증권의 그래프이고요. 하단이 이제 JP 모건이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율 동향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 역시 그 올해 3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로 터졌을 때 키움증권 역시 이제 최저점을 기록했죠. 그런데 JP 모건은 이쯤에 주식 투자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많이 줄이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5월 달이죠. 5월 초에까지 지분 최정점에 있다가 이후에 점진적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실은 그 우리보다는 좀 한 석 달 정도 빠르게 키움에 대한 이제 JP 모건의 이제 지분 동향이 잡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하로 지분을 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그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살펴보시면 키움증권의 이제 지분 주가 동향이고요. 국민연금의 지분 동향인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로컬 대형 자산운용사인데 불구하고 JP 모건에 대비해서 보면은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 주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이제 미미하다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지분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JP 모건보다는 국민연금이 이제 늦게 이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JP 모건이 줄인 내역에 대해서 맥락을 살펴본다면 유한타 증권에서는 해석하기로는 물론 JP 모건에 대해서 해석한 건 아닙니다. 유한타 증권이 키움 증권에서 해석하기로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JP 모건이 이제 미리 키움증권에 대해서 지분율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키움증권 주가가 상승할 때 지분을 늘렸던 JP 모건이 최근에는 5% 미만으로 다시 지분을 줄였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서 국민연금 측의 지분 내역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